아, 저희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저희 최대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신다는 게 아니까 어떻게 되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다른 데서 혹시 일이 생겨 일이 더하면 아 저희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최대치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그러면 지금 공신 하는 분들은 네 여기 CCTV 보시면 내면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CCTV로 이분들은 반대로 본인이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이래야 치료가 되니까 이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관찰하고 전화로 콜벨로 하고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정기적으로 회진이라든지 처치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저희 CT 촬영하러 가실 거라서 지금 상태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환자 상태가 어떤 정도예요? 저희 병원은 다 여기는 중등증 환자들 중등증이니까 네. 감염병 전담병원에 갖는 좀 한계가 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이 없는 이런 약점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를 제일 큰 환자 빼고는 이제 제일 많은 거죠. 네. 예. 원래 자가격리인데 자가격리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 노숙인이라든지 자기 스스로가 원하면 오는데 아니면 좀 판단하실 때 거의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한 분들은 뭐 협의하고 자식 할 게 없고 바로 이렇게 시설에 와야 되고 각종 다층 다양한 사람들의 케이스가 다 오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게 앞으로 계획은 그런 걸 다 배려를 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방역을 생활 속에 실천해 주실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방역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선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역대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